대통령 선거가 20여 일이 지났습니다. 문재인 정권에서 행했던 비상식적인 것들을 인수위에서 상식적으로 되돌리고 있지만 아직도 복구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. 역대 최악의 부실 선거로 선거 관리를 사실상 방치했던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께서 아직도 뻔뻔하게 자리를 탐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합니다.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정신을 파괴한 노 위원장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것에서도 큰 문제입니다. 노 위원장은 도대체 무슨 염치로 자리만 탐하는 것입니까? 분노는 왜 국민의 몫이어야 합니까? 노 위원장 존재만으로 국민 역정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십시오. 그리고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정신을 파괴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태에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. 그리고 사퇴를 해야 할 사람은 또 있습니다. 앞서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천안함 함장을 향해 막말을 내뱉었던 조상우 전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이 독립기념관 감사에 임명됐습니다.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에게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모욕을 일삼았던 조전 부대변인이 어떻게 국민의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독립기념관 감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까?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정의입니까?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십시오. 조전 부대변인께서는 부끄러움을 모르시나 본데 그런 조전 부대변인한테 국민 혈세를 지원하는 것 자체가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입니다. 당장 조전 부대변인은 사퇴하십시오. 이상입니다.